Times. 네, 픽업만 바뀌었습니다. 사운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외관과 스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쳐봤잖아요. 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얘도 80은 못 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우리가 그 U라는 항목에서 네, 그런 편의성과 범용성 같은 것들이 책정이 되는데 너무 사운드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매력적인데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딱딱딱 스플릿되는 그 셋업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과연 편의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확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운드가 좋다고 해서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가 더 올라갈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미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뭐 이미 사실 인우형 말에 굉장히 그 동감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한 게 제가 뭐 이게 제 타입이라는 거지 이거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걸 다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기타 포지션에서 이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는 것뿐인 거지 이게 단독 메인 기타라고 했을 때 특정 음악 장르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게 요것만 가지고 올라운드를 갈 수는 없겠다. 그쵸.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몰라요. 왜냐면 U가 약간 살짝 내려갈 소지가 있지만 사운드와 디자인이 올라갈 또 여지가 있기 여지가 때문에 약간은 있어요. 왜냐면 그 지난 시간에 디자인이 17, 17, 18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분명히 그거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표정이 마음에 들었어 지금. 네, 이 갖거나, 디자인, 이 색상이 갖거나 높을, 갖거나 높을 거다. 저거보다 뭐... 낮을 리는 없다. 네. 이 디자인은 끝장납니다. 색깔 진짜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정말 이런 조합 약간 굉장히 한국적인 멋까지 들어요. 옥색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개장 같은 맞아, 예전에 맞아. 그런 느낌의 아주 고급스러운 그리고 이게 그 왕실 물건 같은 맞아 무슨 그... 진품 명품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맞아. 이게 진짜 그 집안에 뒀을 때 장식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있는 가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그리고 한복 입고 쳐도 너무 예쁜 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집이 뭐, 집이 좋아 보일 것 같아. 기타를 못 치더라도 그냥 기타 자체가 이뻐서 되게 또 이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커피숍에 걸려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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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전통 양식, 뭐 현대적인 뭐 디자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디에 걸려도 잘 묻어날 것 같은 아주 멋진 디자인과 네.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틀란틱 디러스 LE P90 모델 네.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 2022년 전세대 50대 전세계 50대 한정판 출시된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같습니다. 픽업이 지난 시간에 앤티쿼티의 리트로스펙 픽업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스택 P90 픽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버도 크림 커버로 해서 아주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아주 색상 조합을 너무 잘 뽑았어요. 너무너무 잘 뽑았습니다. 이 사이즈는 거의 뭐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예. 250만원 가격은 예.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은 102cm 무게는 3.73에서 3.77 거의 똑같죠. 두께도 역시 39플러스 1mm 똑같고요. 예. 12프렛 뒷둘레는 76, 75인데 예. 뭐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넥은 네, 메이플 월넛 메이플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 509 슈퍼 오토매틱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터스크의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세이머 덩컨의 앤티쿼티에서 스택 P90으로 픽업이 변경이 되었고요.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사틴 니켈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이거는 뭐 푸시풀이 없기 때문에 네. 사운드 모니터가 좀 더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지. 너무 이런 좋지. 감성. 옛날 거. 좋습니다. 아, 잘. 바람인가요 또. 이런 거 하라고 맞는 거 같아요. 가요에서 이런 톤 나올 때 반갑거든요. 팝송에서 나와도 반가워요. 네, 그렇죠. 그냥 반가워요 얘는. 반가운 기타. 겁나 잘 만들었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팝적인 사운드의 범주하고는 약간 궤가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만나면 반갑다. 반갑다. 네. 좋은 사운드예요. 톤 메이킹 해볼게요. 마샬 램프입니다. 마샬 램프일까요? 여기서 펜더로 바꿔볼게요.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 스타일인데 사실 선생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일단은 뭐 다 듣고 말씀드리면 네. 시간하고 세계관이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르죠. 완전 다른 게 다죠. 만 픽업만 다른 건데 네. 다 그거 픽업이 다른 게 다야. 다야. 맞아요. 그게 전부야. 너무 달라. 네, 정말 다른 세계관.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같은 기타에서 픽업만 바꾼 거란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다른 기타, 다른 기타. 그렇죠. 애초에 디자인도 두 개가 또 하필이면 세계관이 너무 다른 걸 가져왔어. 네, 그 달콤한 브라우니 네. 디자인에서 그 한국 왕실 옥색 같은 걸 갖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멋진 기타 잘 봤고요.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퇴근 후 마시는 맥주.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제가 디안젤리코 기타를 한 대를 산다면 이걸 사겠습니다. 아, 디안젤리코에서 한 대 뽑자면 이거. 네. 이거 굉장히 원탑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뭐 이게 뭐 범용성이라든가 일반적인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기타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하나의 장르에 대한 만족도로서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올라운더와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걸 그 가위도 활용을 못하냐 전혀 아니고 잘 썼을 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만나면 반가운 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반가운 기타 만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반기. 아 네. 좋네요. 결국 못 넣었네. 아깝게 되긴 했네. 야 아깝습니다. 결국에 못 넣었네. 너무 웃긴 게 야 이게 어디서 빠지면 어디서 벌충되고 이래갖고 결국 제자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점수도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지진 않았네. 떨어지진 않고 다행이네. 제자리예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균 79 똑같은데 네.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점수도 아예 다르죠. 조합이 너무 달라. 네. 자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9. 네. 은총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20, 총점 80. 20이나 20 나왔어요. 은총씨가 원래 좀 시원하게 뭐 하나 네. 꽂히면 그냥 빡빡 주잖아요. 네. 그런 하드캐리가 좀 있죠. 15, 15, 20. 지난 시간에 15, 17, 18. 그래갖고 결국엔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게 유저빌리티에서 다 공통 15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디자인에서 다 올랐어요. 네. 나머지 비슷합니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에서 총점 78. 평균 점수는 79. 여기 생각이 같은 거야. 여기 똑같은 거야. 유저빌리티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그래.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사운드가 좋기로는 똑같다 이거야. 오히려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네. 가성비 어차피 비슷비슷하고 근데 이 디자인이 17, 17, 18에서 18, 18, 20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빼먹은 거에서 유저빌리티에서 빼먹은 거 디자인에서 다 벌충하면서 결국에는 79. 공정. 하지만 둘 다 안타깝게 80을 실패했습니다. 네.
과연 디안젤리코에서 앞으로 80을 넘는 기타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으나 또 지난번에 115만원짜리 미친 가성비 점수로 78점을 또 찍었던 프리미어급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80점 넘는 디안젤리코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세미할로우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세미할로우 쪽에서 나온다면 이게 확실히 디안젤리코 포지션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스트라텍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뭐 유저빌리티에서 막 극강의 뭔가 이제 그리고 가성비 쪽에서 요 두 개의 이 포지션에서 뭔가 좀 확 땡겨올 수 없다라면은 좀 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랑 사운드 늘 먹고 가주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유저들이 뭐, 이 돈을 쓰고 이 한 기타를 샀을 때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덜하지. 그리고 이게 다음번에 80 넘으려면 무조건 은총 씨랑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은총 씨가 디안젤리코를 할 때 점수를 좀 하드캐리하는 편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디자인을 좀 후하게 주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쁘고 소리 좋은 기타가 나왔을 때 은총 씨가 같이 있을 때 네, 한번 80점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 조건이 너무 많은데. 많아요. 저희 둘이만 안 나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각오로 쓰세요. 오브제로 쓰세요. 근데 그냥.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그냥 사서 이렇게 탁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진짜 이거 화려하지 않은데 이쁜 것도 오랜만에 네, 정말 우리나라 정전해. 전통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참 좋네요. 이거 아까 인우 형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한복 입고 쳐도 맞아요. 한복 입고 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타. 좋습니다. 한복도 계량 국악하시는 분들 이거 사서 딱 치시면 멋있겠네. 한복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한복도 괜찮을 텐데 골룡포 입고. 괜찮겠네. 왕이 기타를 치는 거. 왕이. 왕의 남자도 아니고 왕의 기타. 그렇죠. 왕기. 뭐 진짜 킹. 킹 오브 더 블루스 이런 느낌. 킹 오브 더 블루스. 좋습니다. 왕기. 네 이렇게 디안젤리코. 골룡포를 입고 골룡. 네. 킹 오브 더 산조. 네. 좋아요. 산조의 왕. 네. 좋습니다. 네. 자, 디럭스 아틀란틱 L이 이렇게 두 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대 연속으로 시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큰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